자, 그러면요. 제가 좀 컨디션 때문에 좀 잠깐 좀 쉬다 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다룰 내용. 자, 선동열 감독하고 최동원 감독하고 이 붙었던 서로의 상대 전적이 서로 세 경기로 붙었어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바로 퍼펙트 게임. 이 퍼펙트 게임이라고 2011년 겨울에 영화로 제작이 됐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근데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의해서 선동열 대 최동원 그렇게 이제 부른 건데, 자, 그래서 선동열 감독하고 최동원 감독하고 이제 세상을 우리를 라이벌이라 부른다. 출신, 스토리, 맞대결, 성적, 주무기 모든 것이 완벽한 라이벌이었다. 어쩔 수 없어요. 최동원은 출신이 영남 대표였고, 선동열은 호남 대표였고, 그리고 롯데제과, 해태제과 그 야구팀 라이벌이었죠. 학교까지 라이벌이었어요. 최동원 감독은 연세대, 선동열 감독은 고려대. 그래서 선발 맞대결 결과는 1승 1무 1패, 그리고 구원투수로 등판한 경기에서도 맞대결을 포함시키면 그래도 2승 1무 2패예요. 그리고 최동원 감독의 브레이킹 볼은 커브였고, 선동열 감독의 브레이킹 볼은 슬라이더였고. 어쨌든 둘다 오른손 투수고요. 그래서 해태는 당시에 호남 지역의 뺨을 모조리 다 갖고 있었고, 그 오히려 롯데가 좀더 상대적으로 약했었어요. 선동열이 선수 시절 구단이 관리를 했냐고요?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 시대는 그냥 닥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선동열 감독도요, 중간에 이제 구원투수로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구원투수로 했다는 게 마무리 투수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마무리 투수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선발로 안 나왔을 뿐이지 구원으로 나와서 거의 구원으로 나와서 오히려 선발보다 더 많이 던진 적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올해 템파베이 레이스가요, 선발 투수 로테이션을 다못 채워가지고 시작 투수를 도입을 했잖아요. 왼손 대 오른손이었으면 더 대박이었겠죠. 어쨌든. 근데 지금 템파베이 레이스가 시작 투수를 막그 써먹은 이유가, 사실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법한 선수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풀타임 선발로 쓰기에는 약간 뭔가 모자랐어. 그래가지고 썼던 방법이 시작 투수 오프너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 갔으면 진짜 막 8회 셋업맨이나 9회 마무리를 했을 것 같은 투수가, 8회 셋업맨 선수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시작 투수로 1이닝 던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때 세르지오 로모가 아웃 카운트 2개 잡고, 그 다음에 원래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 있었던 그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나와가지고 7과 3분의 1이닝을 던져서 8회까지 던지고 내려갔어요. 8회 2사까지인가 던지고 내려가고 나머지 아웃 카운트 4개를 선수 두 명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투수가 7이닝을 넘게 던지니까 이건 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아니고 뭐야. 어쨌든 하여간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3그 일단은 두 선수의 선발 등판 3경기 맞대결이 1승 1무 1패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두 선수가 서로 맞대결을 한게총 다섯 경기예요. 그러니까 선발로 맞대결한 건 1승 1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의 맞대결이 왜더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선동열 감독이 불펜으로 전환을 했을 때예요. 김응용 회장이요? 지금 그 김응용 협회장? 그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글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선동열이 불펜으로 전환한 뒤에도 같은 경기에 나온 적이 두 번이 더 있단 얘기예요. 근데 그때의 구원 투수는, 그러니까 선동열은 그랬다는 거예요. 한뭐 2회, 한 3회쯤에 구원 등판에서 끝까지 던진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 주니치 드래곤즈에 가서는 전문 마무리 투수로 바꿨죠. 하여간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맞대결. 1986년 4월 1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의 맞대결이었는데, 최동원이 3회에 송일섭 선수한테 솔로 홈런을 내주고 1실점. 그리고 그 경기는 1대0 선동열의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그 경기가 선동열 감독의 데뷔 첫 셧아웃 게임이었어요. 데뷔 첫 셧아웃 게임이었고, 그때 최동원 감독이 어땠냐면, 그전까지 12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완투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날 경기에서 최동원이 인터뷰를 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더 가관이야. 제가 몸이 늦게 풀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두 선수의 등판 일지를 보면요. 자, 최동원 선수가 홈팀이니까 먼저 던졌겠죠? 근데 최동원 감독이 9이닝 5피안타인데, 그 5피안타 중에 하필이면 한 개가 홈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홈런이 결승점이었어요. 그리고 2사사구 5탈삼진, 그래서 1실점 118구 완투패. 요즘 시대에 118구면 그냥 완투하는 데딱 적절한 투구수죠. 118구면. 그리고 선동열 감독은 9이닝 6피안타인데 1사사구 5탈삼진 무실점 121구 개인 첫 셧아웃.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맞대결. 같은 해였어요. 1986년 8월 19일. 역시 부산 사직야구장에서의 경기였어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요, 1회 말부터 선동열 감독이 선두 타자 정학수 선수를 못 맞는 공으로 히트바이 피치로 출루를 시켰어요. 그리고 2번 타자 조성욱 선수한테 보내기 번트, 그리고 그 3번, 그 다음에 홍문종 선수가 내야안타 해서 1사 1삼루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홍문종 선수가 기습도루, 근데 이때 해태 포수였던 김무종 선수의 그 송구를 당시 해태 타이거즈 2루수였던 차용화 선수가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타서 3루에 있던 정학수 선수가 더블 스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루 저지를 못했던 상황에서의 1실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결승점이었어요. 그리고 김용철 선수의 그 적시타가 추가되면서 2대0. 1회에만 이두 점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두 점은 모두 비자책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날은 선동열 감독 9이닝 무자책 패전. 무자책인데 패전 투수 된 거야. 이날 무자책했는데 패전. 그리고 최동원 감독은요, 1회부터 6회까지 매번 불안했었어요. 1회부터 6회까지 매번 주자를 출루시켰는데 무실점. 그래서 이겼어요. 무실점 승리, 무자책 패전. 하여간 정말 참두 투수답죠. 자책점이 없는데 패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세 번째 맞대결이 바로 요 영화 퍼펙트 게임의 배경이었어요.
1987년 5월 16일 이번에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의 맞대결이었어요. 이게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 중 하나인데요. 그 연장 15회 2대2 무승부로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점수가 났냐면요, 2회 말 선동열 감독이 김용훈하고 최계영의 그 내야 안타 두 개로 인해서 그 점수가 그 두 점이 난 거예요. 그리고 3회 초 최동원 감독이 2사 2루 상황에서 서정환한테 적시타 맞아서 1실점. 그리고 그대로 갔었으면 9회 초 최동원 감독의 1실점 완투승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9회 초에 그 한대화 선수가 당시에는 헤드 타이거즈에 있었어요. 한대화 감독이 그 한화이글스 감독했던 감독 있죠. 근데 당시 2루에 출루를 해 있었어요. 9회 초에. 근데 그 김일환 선수가요, 이날 포수였던 장채근 선수를, 타이거즈의 포수 장채근 선수를 대신해서 그 원래 왼손 타자인데 그 대타로 출전했어요. 이 9회의 김일환이 대타로 나와가지고 그 적시 2루타를 쳐서 동점이 돼버렸어요. 딱 그때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이 최동원 딱 노리고, 야 오른손 투수니까 야 김일환 너 대타 나가 해가지고 대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두 선수 다 전력으로 던졌는데 연장전 승부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계속 던지잖아요. 지쳤겠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연장전에서는 계속 위기 상황이 나와요. 연장 10초 해태 타이거즈 공격에서 1사 만루 상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최동원 감독이 실점 없이 막아요. 그리고 11회 말에는 그 다시 롯데가 2사 만루 찬스를 만드는데 여기서 선동열 감독이 실점 없이 이닝을 끝내요. 그리고 12회 초에 다시 해태 타이거즈가 무사 1, 2루 찬스를 내는데 여기서 최동원 감독이 실점 없이 막아요. 그리고 12회 말 일단은 해태의 입장에서는 승리는 물 건너갔잖아요. 아니다, 12회 말 선동열 감독이 1사 1, 2루 상황을 또 무실점으로 막아요. 그렇게 서로가 연장전에서 위기를 한 번씩 맞았는데 위기를 넘겨요. 그러고 나서 연장 13회, 연장 14회, 연장 15회까지 다 던졌는데 2대2 무승부가 된 거예요. 이날 최동원 감독이 209구를 던졌고요. 선동열 감독이 232구를 던졌어요. 그리고 KBO 리그 역대 단일 경기 최다 투구 기록이 바로 이 선동열 감독이 232구예요. 그리고 이 둘의 선발 맞대결은 세 경기 모두 완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동열 감독이 패했을 때 그거예요. 비자책 완투패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경기는 승패를 떠나서요, 당대 그 KBO 리그 최고의 투수 간의 정말 그 승부를 건 자존심 대결이니까요. 그리고 팬들이 두 팀에서 각 팀에서 에이스라고 믿는 그 투수다 보니까 그 내려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둘의 맞대결에서는. 그래서 정말 그 부상이 없으면 두 팀 감독 모두 교체를 못 하겠죠. 부상이었으면 교체를 하겠지만 부상이 아니었으면 교체를 못 하죠. 그래서 둘 다 완투를 해버렸고요. 근데 문제는 이 퍼펙트 게임 요 세 번째 경기에서요, 그 9회 말에 그 9회 초에 그 9회 초에 해태 타이거즈가 포수 타석에 대타를 투입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더 이상 쓸 포수가 없어가지고 내야수였던 백인호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쓰고 나머지 그 9회 말부터 15회 말까지 그 6이닝을 책임져 그 7이닝을 책임졌어요. 응. 그것 때문에요. 이 포수 경력이 없었던 백인호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선동열 감독은 9회 말부터 15회 말까지 7이닝 동안 오로지 빠른 공밖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슬라이더를 던질 수가 없었어. 못 잡으니까. 전문 포수가 아니면요, 시속 130km 때의 변화구를 못 잡아요. 선동열 감독의 슬라이더가 시속 130km가 넘어요. 그러면 빠른 슬라이더예요. 그 정도 슬라이더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연장 15회 무승부가 끝나고 나서 최동원 감독하고 선동열 감독은 서로 이제 맞잡으면서 그 최동원 감독이 더 형이었으니까 동열아 우리 끝날 때까지 한번 던져볼까 했더니 선동열 감독이 에 형님 한번 해볼까요? 응. 하지만 경기는 끝났다는 거. 자, 이 5월 16일에 1987년 5월 16일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그두달 뒤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요. 최동원 감독은 타자 60명을 상대로 51타수, 11피안타, 6사사구, 2사구, 8타삼진, 그리고 2실점, 209구, 그리고 선동열 감독은 56명의 타자를 상대로 50타수, 7피안타, 5사사구, 1사구, 10탈삼진, 1폭투, 1보크, 2실점, 그래서 232구를 던졌어요. 그래서 영화 퍼펙트 게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혈투가 끝난 다음에 선동열 감독은 4일을 쉬고 5월 21일 경기에 다시 등판을 했는데 이 15이닝 투구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파요 하면서 1과 3분의 1이닝만 던지고 자진 강판하고 그 이후 5월 내내 공을 던지지를 못했어요. 허리 부상으로. 그런데 최동원 감독은 이 5월 16일에 12이닝을 던지고 나서 3일만 쉬고 5월 20일 경기에 등판해서 완투승, 다시 3일만 쉬고 나와서 5월 24일에 완투승, 다시 3일만 쉬고 나와서 5월 28일 경기에 완봉승. 그 퍼펙트 게임 이후에 세 경기 연속 완투를 한 거야. 미친 거죠. 지금 시대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괴물 같은 투구를 이어서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원래 야구에서의 퍼펙트 게임은 그 투수가 타자를 상대로 단한 번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고 승리 투수가 되는 것을 뜻해요. 노히터 게임은요, 안타만 없으면 되거든요. 노히터 게임은 볼넷, 실책, 사구, 이런 거는 허용을 해요. 근데 퍼펙트 게임은 실책도 허용하지 않아요. 퍼펙트 게임은. 원래는 그래요. 그리고, 두 선수가 동시에 마운드에 오른 적이 원래 그두 번이 더 있는데, 이두 경기는 모두 선동열 감독이 구원 등판했던 경기예요. 그래서 1985년 7월 31일, 당시 이 경기는 최동원 감독은 9이닝 동안 5피안타, 7탈삼진, 2실점, 그리고 완투승을 했고요. 선동열 감독은 6과 3분의 2이닝을 던졌는데 당시 만루 상황에서 앞투수의 승계주자를 안고 등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자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3회 1사 만루에 구원 등판했는데 그 모든 승계 주자들을 불러들여서 3실점하고 말았어요. 만루에서 조성욱 선수의 내야 땅볼 때 실점하고 홍문종 선수의 그 안타로 그 주자 3명이 다 들어왔어요.
강만식 선수의 승계 주자였어요. 그 다음에 6회에 홍문종 선수의 또 안, 적시타를 쳤던 홍문종 선수가 또 안타를 치고 김용철 선수가 또 2루타를 치면서 추가 1실점. 그리고 경기를 끝냈어요. 선동열은 그때 경기를 끝냈고요. 그리고 최동원 감독은 6회까지 무실점이다가 7회에 김무종 선수한테 투런 홈런을 맞았어요. 승계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1987년 4월 12일에도 그 역사적인 무승부 대결 직전이죠. 이때도 그 뭐냐 이때도 뭐냐 그 사직구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때는 해태에서 김대현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김대현 선수가 그 1회 말에 아웃 카운트를 한 개만 잡고 교체가 된 거예요. 그 김대현 선수가요, 그 경기 그 선발 투수가 예고가 된 상황에서 그 경기 전부터 팔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당시 KBO 리그 규정에서는요, 선발 투수가 예고된 이상 그 공을 한 개라도 던지든지 한 타자라도 상대를 하든지 그래야 공을 조금이라도 던져야 투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고 내려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몸 풀다가 부상 당하면 그 두 팀 감독이 서로 상의하에 선발 투수를 교체하기는 해요. 근데 당시 문제는요, 4월 9일에 3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던 선동열 선수가 이틀만 쉬고 9원 등판에서 8과 3분의 2이닝을 던졌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때 이후 그때 이제 허리 문제가 생기면서 선동열 감독은 그 이후 이제 마무리 투수로 바꾸게 되죠. 어쨌든 선동열 감독은 그날 9원 등판에서 8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9피 안타 3사 4구 9탈 3진 2실점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9원승을 했고요. 최동원 감독은 6이닝 6실점 패전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4회에 선동열의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이 이때 깨졌어요. 49와 3분의 2이닝 연속 무실점이었는데 이때 연속 무실점이 끊겼어요. 그리고 최동원 감독은 4회까지는 1볼넷에 피안타가 없었는데 5회하고 6회에 각각 3점씩을 내주면서 패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맞대결은 선발로만 맞붙었던 이 세 번의 경기를 꼽아요. 그때 당시 최동원 선수가 31살, 선동열 감독이 26살. 선동열이 최동원이 있었기에 그를 넘고자 했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 최동원 감독은 혹사로 인해서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고 1989년 삼성라이온즈로 그 선수연 문제 때문에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1991년 은퇴를 했고 선동열 감독은 그 이후에 계속 그 좋은 막 커리어 하이를 계속 찍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최동원 감독은 2011년 대장암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 지금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인 김응용 협회장도 당시 해태 타이거즈 감독 시절 때 그랬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의 자존심이 걸렸던 승부였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중간에 내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중간에 내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면서 그리고 당시 강병철 감독하고 성경 감독도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세 번의 선발 맞대결에서 두 사람은 전부 다 완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15이닝 완투. 그리고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영화 퍼펙트 게임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승우 씨가 최동원 감독을 연기를 했고 양동근 씨가 선동열 감독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네달 제작해서 그해 겨울에 개봉을 했고요. 공교롭게 그해 최동원 감독이 별세를 하고 그해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뭐냐 최동원 감독이 그 별세한 날이 9월 14일에 별세를 했어요. 자, 최동원 감독이 9월 14일에 죽으면서 이 영화 퍼펙트 게임은요, 결국 최동원 감독은 이 영화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작이 되는 동안에 최동원 감독이 이제 사망을 했죠. 9월에 사망했으니까. 영화는 10월 10일에 제작이 완료가 됐어요. 12월 21일에 개봉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최동원 감독한테 바치는 영화가 된 거죠. 관객은 한 150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렇게 큰 흥행을 노린 블록버스터급 대작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두 선수의 세 번의 선발 맞대결을 영화한 작품. 정말 1987년 5월 16일 그날은 KBO 리그 역사상 정말 처절한 투수전이었죠. 완투. 15이닝 완투. 당시 제작 발표 시점하고 KBO 리그의 흥행이 엄청나게 뜰 때였어요. 2011년이. 딱 그런 시즌이었죠. 왜냐면 2012년에 박찬호 씨가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딱그 시기거든. 그래서 영화 크랭킹 할때 현역 선수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재현할 퀄리티도 기대가 된다 했었는데 최동원 감독이 그랬대요. 자기 투구 폼은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조승우 씨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영화 감독이 리틀 야구단을 했던 야구 팬이었대요. 근데 이제 최동원이 살아있을 때딱한번 캐치볼 한 적인데 니가 투신을 한 던져봐라 했다고. 아 근데 솔직히 200구 이상 투구는요, 한 경기 200구는 솔직히 지금 현대 야구 관점에서는 이건 혹사예요.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요즘은 메이저리그도요, 좀 선발투수가 좀 많이 던진다 싶어도 평균 119에서 끊어요. 많이 던져도 119 선에서 끊어요, 선발투수들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조승우 씨가 이제 최동원 감독의 그 장례식장을 찾아서 고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고, 그래서 최동원 선수 역할은 조승우 씨가 맡았고요. 그리고 선동열 역할은 양동근 씨가. 양동근 씨가 아마 이때 내가 알기로 아마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아마 첫 영화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양동근 씨가 그때 연예병사로 활동하던 시절을 알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김서현 기자 여자 기자인데 영화 배우 최정원 씨가 맡았죠. 그렇고 나머지 인물들은 조금 약간 그 가명으로 나왔고요. 하여간 그런 배우들이 나왔고요. 김응용 감독은 손병호 씨가 역할을 했어요. 김응용 감독은 손병호 씨가 했고,
여기서 박만수 선수 역할을 마동석 씨가 있어. 여기서부터 마동석 씨가 뭔가 그 임팩트 있는 그 조연으로 그 소문 났을 때예요. 근데 해트 타이거즈 선수 중에 유일한 가공의 인물이었어, 마동석 씨가. 마동석 씨가 약간 이때부터 그 임팩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뭐 그렇게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 그다음에 캐스터, 경기 캐스터 했던 사람이 최원영 씨, 배우 최원영 씨가 있고, 배우 오정세 씨가 이날 해설위원을 맡았었어요. 경기 해설. 하지만 영화에서 고증됐다는 점은 약간 그런 그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좀 각종 그냥 그 픽션이 좀 있었고요. 고증적으로 사실하고 똑같은 건딱 하나예요. 두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었고 연장 15회 무승부. 그렇고요. 뭐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뭐 영화 평점 평가에서 조승우는 이렇게 메이저리그로 올라서고 나도 조승우의 공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스포츠 영웅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안다. 모든 걸로 시작해 조승우로 귀결. 조승우의 퍼펙트 게임. 나는 갈매기 투어네이어 롯데의 롯데 3부작 완결판. 하여간 뭐 근데 일단은 조승우 씨하고 그 양동근 씨는 뭐냐 이런 그 연기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진짜 연기 싱크만큼은 완벽했다 그래요. 두 선수는 덩치가 안 맞아서 그렇지. 왜냐면 선동열 감독도 원래 좀 몸이 좀 통통하잖아요. 근데 양동근 씨가 솔직히 그 체격은 아니잖아요. 양동근 씨는 영화 그 바람의 파이터에도 출연을 했던 그 정도로 나름의 몸짱이었던 분이고, 그리고 조승우 씨는 키가 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승우 씨하고 강혜정 씨가 조금 그 이제 커플 연애를 했다가 헤어졌다는 게 조금 그 아쉬웠던 그런 사람이기는 해요. 물론 강혜정 씨는 지금 그 가수 이선웅 씨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에픽하이는 강혜정 씨하고 결혼한 이후, 강혜정 씨의 그 결혼 이후 에픽하이가 그 기획사를 YG로 가게 되죠. YG로 갔어요. 그 이선웅 씨가 그때 타블로 씨죠. 타블로 이선웅 씨가 그 대학에 뭐 강연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YG에서 차를 줬대요. 태워다 줬대요. 그 왜냐면 강혜정 씨가 소속사 배우고 그 강혜정 씨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한국에서 제작한 야구 영화 흥행에서는 가장 성공한 영화예요. 배급사의 판단착오. 원래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시즌에 영화 티켓 주도권은 여자들한테 있는데 하필이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남자들이 열광할 만한 그 영화를 개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좀 약간 좀 상황이 급했죠. 최동원 감독이 죽고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야구 열기가 좀 있었던 시기에 개봉을 했었으면 어땠을지.
하여간 뭐 그래요. 뭐 그렇다 그래요.